뭐야, 미니 PC가 10만원 초반? 무조건 사야지. 잠깐, 싸다고 막 사면 큰일 납니다. 엠백, 특히 이런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사지입니다. 방금 인트로 보셨죠? 미니 PC 엠백이 싸다고 무작정 샀다가 생각보다 느려서 게임은커녕 인터넷마저 답답하다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먼저 엠백이 무조건 가성비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사면 100% 후회합니다. 첫 번째, 그냥 싸다는 이유로 덜컥 구매하시는 분들. 두 번째, 입문용이니까 아무거나 사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세 번째, 게임이나 영상 편집까지 욕심내시는 분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엠백이 나쁜 제품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내 상황에 맞는 미니 PC인지 정확히 알고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딱두 가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첫째, 엠백 미니 PC의 기본 성능과 용도. 둘째, 수많은 엠백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영상 후반부에는 엠백에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대안 제품도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엠백 미니 PC의 성능부터 빠르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CPU 성능입니다. 엠백은 인텔이 출시한 초저전력 CPU로 4코어 4스레드를 가지고 있으며 클럭 속도는 최대 3.4GHz, 전력 소비는 단 6W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볍고 전기를 거의 안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메모리와 그래픽 성능입니다. 메모리는 최대 16GB까지 장착 가능하고 DDR4, DDR5 메모리를 모두 지원해서 간단한 멀티태스킹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장된 그래픽까지 영상을 끊김없이 출력해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간단한 영상 감상용으로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못하는 일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엠백은 인터넷 서핑, 간단한 문서 작업 등 유튜브나 OTT 감상, 인터넷 강의 시청, 서브용 PC 정도로 딱 적당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고사양 게임을 돌리거나 영상 편집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기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CPU 성능 순위만 봐도 1900위권. 게임이나 영상 편집에선 턱없이 부족한 성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엠백은 간단한 사무나 홈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쓰기에 최적화된 미니 PC입니다. 가격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발열도 낮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죠. 하지만 아무 엠백 제품이나 골라서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모델마다 품질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데요. 후회하지 않을 엠백 제품을 선택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램이 8기가 이상인지, USB 포트는 3개 이상이고 HDMI는 2개 이상인지, 빠른 속도의 무선 랜을 지원하는지입니다. 이 세 조건에 맞는 엠백 제품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정리와 더불어 다른 꿀팁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엠백 미니 PC 제품은 GMTEC 미니 PC입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기본 램 기가 8기가부터 16기가, SSD는 512GB까지 지원을 하네요. 특히 램은 영상 시청부터 간단한 사무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최소 8GB 이상이 필요해요. 간단한 게임 정도 생각하시면 16GB까지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어서 성능 볼게요. 4코어 4스레드로 클럭 속도는 3.4GHz로 전반적으로 무난한 스펙입니다. 이 정도면 웹서핑부터 문서 작업, 영상 시청 등 대부분의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간단한 작업용이다 보니까 CPU 가동 시 생기는 열의 지표인 TDP는 최저 6W이며 이를 통해 발열과 소비 전력은 낮춰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평균 25W까지 올라간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으로 돌리면 소비 전력이 400W 정도 되니까 얼마나 낮은지 체감되시죠? 다음은 CPU 성능에 대한 벤치마크 점수인데요. 인텔 M100 CPU는 사실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사양 게임 또는 무거운 영상 편집의 목적보다는 웹서핑부터 문서 작업, 영상 시청과 같이 서브용의 목적에 가까운 미니 PC이기 때문에 전작보다 효율이 좋아졌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이지만 필요한 기능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HDMI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도 가능하고 윈도우 11 프로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윈도우 PC가 필요한 경우가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저렴한 맛에 윈도우 PC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서브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6 버전으로 무선 랜 지원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는 5.2 버전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무게가 가볍고 무선 랜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서브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블루투스도 5.2 버전이니 속도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연결 속도와 더불어 미니 PC는 포트 구성도 정말 중요한데요. 최소 USB 포트가 3개 이상이어야 하고 속도를 고려한다면 USB 3.0 이상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전면 2개, 후면 2개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조건 이상 하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배사홀이 있어서 모니터 뒷면을 활용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벼운 미니 PC의 특권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발열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소재와 펜을 사용한 부분도 내구성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두 번째 제품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도 GMTEC M100 미니 PC인데요. 가격은 16만원으로 첫 번째 제품과 유사한 성능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전 제품에서 램과 SSD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고 싶지만 16GB까지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아요. 램은 12GB고 SSD는 512GB를 기본 지원하고 있고 전반적인 성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살펴볼게요. 뭐 윈도우 11 프로부터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다 똑같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고객 지원 상담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국내 제품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샵도 가능하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성능을 봤을 때 냉정하게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보시면 첫 번째 제품과 달리 내부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USB 3.0 이상인 포트는 3개이고 대신에 C타입 포트가 하나 추가로 달려있네요. 외장 SSD 연결 또는 모바일 기기 충전 등의 이유로 C타입의 사용을 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나머지 구성은 마찬가지로 배사홀부터 펜까지 첫 번째 제품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N100 제품은 간단한 사무작업 및 영상 시청이 가능한 서브용 미니 PC입니다.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무거운 작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N100 제품을 고를 때는 저처럼 기준을 잡고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램, 포트 구성, 무선 랜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USB 포트가 많은 것이 좋고 C타입이 필요 없으며 램이 8기가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M100 제품을 C타입 포트가 필요하고 램이 8기가로는 아쉽지만 16GB까지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두 번째 M100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M100으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M100이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추천한 AN2P나 젠머신을 고려해보세요. 성능과 확장성이 M100보다 훨씬 좋습니다. 할인 기간이 끝난 제품도 있어서 가격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 영상 내용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제품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링크는 M100 제품과 함께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니 PC를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더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